택배로 배달된 후. 또 사진 보냈어. 잘 입을게요. 우리 예쁜이 최고. 뽀뽀. 이게 왜? 남편이 스카처럼 보낸 인증샷. 이 깨톡까지 받고 나니 우리의 연애에 위기가 찾아온 게 확실해졌습니다. 남친 집을 청소한 것도 택배를 보낸 것도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맞다. 남친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내가 신발이 있나 봐. 나 아닌데. 난 당연히 자기가 보낸 줄 알고 좋아했네. 뭐 이렇게 뻔뻔해? 이때도 나라고 착각하고. 아, 이건 엄마라고 했잖아. 엄마라고 했잖아. 엄마. 엥? 무슨 소리야? 저 아닌데요. 아, 그럼 엄마인가 보다. 쏘리쏘리. 아. 아, 저는. 아차 싶었네. 순발력은 인정. 어, 그래. 그러니까 머리 나쁜 바람도 못 펴.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엄마가 말도 없이 왔다 가셔? 이상하잖아. 택배도 긁고. 다른 사람 택배가 잘못 배달됐나? 거짓말에 거짓말로 맞고 있네요. 말이 돼? 일은 있었을 거 아니야. 아, 박스를 안 보고 그냥 뜯었거든. 아, 박스를 안 보고 그냥 뜯었거든. 순발력이 아예 없네요. 네, 착각했어요. 순발력 0. 사이즈는? 네 사이즈 아니야? 아, 아 말도 안 돼. 내 거 맞나? 아, 요 여기서 말렸다. 내 거 맞나면 끝났어. 그렇지. 여기서 말렸다. 솔직하게 말해. 미안해. 근데 자기가 기분이 나쁠만 하다. 빠른 사과. 근데 나도 너무 답답해. 동정심의 호소. 아니 사실 사이트로 전화도 해봤는데 주문번호를 모르면 누가 주문했는지 알려줄 수 없대. 어? 좀 디테일한데? 내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 말도 맞아. 어? 저는 사이트를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주문번호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알 수 있어? 배송된 것도 네, 주소들이 다 나오거든요. 헛소리인 거죠.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뭐 네. 대충 이런 말씀 드리게 뭐 방송용으로 적합할 뻔이죠. 약간 하수죠, 하수. 네. 너무 하수가 티가 나죠. 제가 볼 때 아까 그 기차